요번 시간에 좀 속도 좀 냅시다. 몇 번을 쳐야 되지? 12번. 자, 갑시다. 12번. 가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그랬어요. 연등은 부처님 성인인 것이고, 뭐는, 그러니까 불교 행사 중에 연등회 하고 팔관회가 있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이제 연등회는 있고, 그러면 팔관회에 해당하는 문제지, 그지? 그래서 연등회는 1년에 전국절에서 다 열리는 것이고, 1년 한 번. 팔관회는 1년에 두 번 열지. 개경과 서경에서. 이 팔관회라는 것은 불교 행사와 다른 잡다한 행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노는 날이요. 신하와 임금들이 어우러져서 술 먹고 놀고, 그때 이제 왕의 건강과 왕실의 평안함, 이런 것도 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팔관회 할 때 국가 행사니까 외국에서 사신들이 올 거 아니야. 사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조공품도 바치고, 또 사신들이 올 때 조공품만 가져오는 거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팔아먹을 것도 가져와.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명나라로 조공 가지, 그때 조공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명나라 상인들에게 팔 물건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때의 팔관회 때 바로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이 팔관회 이날 물건을 거래하는 거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서로가 무역협정을 막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도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하면 경제인들 데려가지요. 가서 뭐 요번에 수백만 불 뭐 계약했다는 게 나오잖아. 이때는 이제 팔관회 때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팔관회를 말하는데,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과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고, 후세에 간신히 가감을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를 금지도록 하여라. 후녀십조에. 우리나라 봄에는 연등을 베풀고, 가을에는, 봄에는 연등, 가을, 왜냐면 저 개경에서는 10월달, 11월달, 서경에서는 10월달에 열렸걸라? 그러니까 이제 가을, 그렇게 겨울과 겨울에 이제 그 열어서 사람을 동원하고 매우 뭐 번다우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 이제 문제점도 제시한 거니, 그죠? 너무나 이런 불교 행사가 너무나 그 번거롭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무28조를 누가 제시한 거야? 최승로지? 누구에게? 성종에게. 그래서 성종 때 연등회를 좀 많이 축소하고 팔관회는 금지하지. 어쨌거나 팔관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거. 소격서가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 소격서는 이거는 어느 나라에